김현두가 누구야? 김현두 니네만이잖아. 아, 그 꼬부기? 야, 꼬부기! 꼬부기가 뭐야? 꼬부기가 멀쩡한 이름 놔두고. 이것 때문에 그렇지 뭐. 난 좋아. 귀엽잖아. 귀여운 게 다 되졌다. 안 받아? 전화 아니야. 응? 전화 아니면? 야! 제이? 이 새끼 설마! 날 좋아했었대. 그땐 인사도 안 받아주고 눈 마주쳐도 피하기 바빴으면서. 아니 중학교 때 좋아한 걸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. 그래서 뭐라 그랬어? 그냥 고맙다고. 아이고 영화를 찍으세요든. 아 그럼 뭐라고 해. 그땐 이렇게 맨날 연락 올 줄 몰랐지. 100%네. 뭐가? 얘 100 믿고 나대는 거야. 요즘 백세찬이랑 다닌대잖아. 백세찬? 몰라? 백문고에서 제일 인맥 넓고 제일 막 나가는 인간. 막 나가는 게 뭔데? 양아치라고 양아치. 하도 사고를 치고 다니니까 선생들도 손 뗐대. 경찰서에서도 또 너냐? 착착 좀 와. 뭐 이럴 정도라니까. 허진수가 그런 사람이랑 다닌다고? 아주 날라다니신댄다. 그니까 니한테도 갑자기 연락하는 거 아니야. 나 허진수 그때 찌질한 내가 아니오 이러면서. 우리 만나자. 내가 니네 학교 앞으로 갈게. 만나자는데? 만나서 얘기할까? 연락하지 말라고? 야, 만나서 얘기하면 잘도 응 알겠어 이러겠다. 그치? 이런 애들은 상대를 안 하는 게 답이야. 그냥 차단해. 알았어. 아이씨, 왜 지갑 어디서 놓고 지랄이야. 쟤 왜 저래? 쟤가 뭐라 그래? 난 그냥 친하게 지내려는 건데 다 같은 반 친구들이니까.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? 야야 무시해. 쟤 원래 애정결핍이야. 모든 관심이 치한테 집중돼야 발 뻗고 자는 애라니까? 그리고 너 걔네랑 너무 가까워지지 마. 언제 무섭다더니 이제 아주 베프야? 무서운 애들 아니더라고. 누굴 때리는 것도 아니고 돈을 뺏는 것도 아니고. 응? 편하다. 야, 너도 이러다가 뭐 탈색하고 와서 걔네랑 뭐 몰려다니겠다? 에이, 그럴 리 없잖아. 그치? 나밖에 없지. 아니, 탈색할 리가 없다고. 헐. 아, 장난이지. 시원하고 니네 집에 태극이? 연두야,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면 새로운 문제도 같이 온대.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봤자 걔네랑 멀어지는 것밖에 더 하겠어. 걔네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야. 맞네. 조심히 가. 내일은 네가 사야 된다. 치킨 마요. 걱정 마셔요. 내일 봐. 가. 남자친구는 누가 남자친구야? 아우, 아니 난 여전히 폭력적이네. 폭력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폭력이지. 왜 남의 손목을 함부로 잡아? 야, 폭력이라니. 그냥 안부 인사지. 아, 그래? 그럼 나도 안부 인사 좀 전해드려야겠네. 너네 아버지한테. 너네 아빠 경찰이시지? 아들 성희롱으로 직접 접수하시면 기분 참 좋으시겠다. 그치? 야, 손목 한번 잡은 거 가지고.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? 너 맨날 문자 보내는 거, 이러고 쫓아다니는 거 결국 다 스토킹이야. 요즘엔 인터넷에 백문고 학생 허머 씨라고만 올려도 바로 신상 털린다고. 허머
씨가 그렇게 흔하진 않지? 야, 너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라. 생각해볼게. 네가 꺼지면. 형, 가요. 아, 이 새끼 뭐지 진짜? 왜? 누군데? 아니, 백씨 집안 자꾸 연락 와. 점심 잘 먹어. 아! 지가 뭔데 내 끼니를 챙기지? 야, 저러다 갑자기 남자친구라고 소개시켜주는 거 아니냐? 백세찬이 와가지고 오랜만이다, 그땐 때려서 미안 막 이러고. 아, 설마. 가능성 있다고 봐. 야,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잘생긴 사람 좋아해. 내 눈에만 잘생긴 사람 말고 객관적으로 핸섬한 사람. 그러니까 화가 났다가도 얼굴 보면 싹 풀리는. 이거 뭔지 알겠지? 존나 연애 못해 맞죠? 야, 해봤겠어? 다 들리거든. 야, 얘들은 그렇다 치고 쟤들은 뭐냐? 지성이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서쇼가 류설한테 고백했다 까였대. 어? 아이씨. 잠깐만. 야, 그걸 아는 애가. 이 조합 뭔데? 너 이게 최선이었니? 이거 지성이의 뜻이 아니야. 그냥 시간되는 사람 불렀는데 그게 애들이었을 뿐이라고. 아니, 그럼 파토를 냈어야지. 야, 내가 불러놓고 어떻게 파토를 내? 그래도 냈어야지. 어? 연주야. 어? 선배. 게 뭐가 중요해.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너는 이 브로콜리를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잖아, 편식하느라. 성장기 청소년이 말이야, 어? 모자 골고루 먹어야지. 너 자꾸 이렇게 편식하고 그러면은 못 써요. 그런 누나는요? 누나도 오이 안 먹잖아요. 야, 오이랑 브로콜리랑 같니? 오이는 이 호불호를 존중해줘야 되는 아주 특별한 채소란다? 너 오실무 이런 거 안 들어봤어? 오이코패스 이런 거? 브로콜리도 마찬가지거든요? 너 진짜 그만해라. 누나 먼저 그만해요. 아니, 너가 먼저 그만해. 싫어요. 아, 내가 더 싫어? 싫어 싫어 싫어. 내가 더 싫을 거? 내가 네보다 더 싫을걸? 싫어요. 아, 나도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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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편식은 안 돼. 두 사람도 오늘은 골고루 먹어. 아, 누나 때문에. 네가 먼저 시작했거든.